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초가의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이 고민을 가지고 모든 시장의 변수들을 챙겨봤습니다. 가장 누가 시장을 잘 이해했는지를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3주차의 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여민 팀장의 지난 종목, 5월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고점 기준, 편입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고점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7.4%가량의 수익이 나면서 현재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5월 10일 LG생활건강, 시초가 공략 이후에 지금까지의 고점 기준 1.53% 수익이 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바로 지난주 종목인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5.48%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강보합 정도 수익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까지는 거리가 아직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보유할까요? 예, 일단은 충분히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1분기는 좀 선방했다라고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국내 주택에 대한 어떤 지금 정책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1분기 수주액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주 잔고 같은 경우 16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년 반치에 지금 그 일감을 미리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삼성그룹주 관련돼서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단 아직까지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목표가까지 좀 홀딩하시면서 좀 수익 극대화 전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주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나와서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상속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고 배당주 그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삼성그룹주는 계속 올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 고배당과 실적 눈에 띈다고 하시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수주가 눈에 띄는 건설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보면서 업종을 공략할까요? 일단은 오늘은 좀 반도체,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관세청에서 지금 21일 날 좀 수출 통계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정도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수출이 한 311억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53% 이상 좀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기저 효과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좀 수출의 어떤 증가를 이끌었던 게 반도체라든지 뭐 승용차, 석유 제품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업 일수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일일 평균 금액이 이제 23억 9천억 달러가 되는데 뭐 작년에 이제 15억 달러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일평균 수출액도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서 좀 먼저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메모리 관련돼서 좀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계속 뭐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지금 사이트에서는 이제 내년까지도 더 갈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메모리 쪽 슈퍼 사이클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5조 정도 지금 매출이 좀 잡혔었는데요. 2019년, 2020년에 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올해부터 좀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억 초반대를 좀 어느 정도 찍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 204조 정도 그다음에 뭐 내후년에는 뭐 250조까지 예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돼서는 뭐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좀 2위죠.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는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 2위를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계속해서 두 업체에 대한 부분들 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지금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파운드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뭐 지난주 지금 방미회담 관련돼서 지금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에서 20조 정도 지금 170억 달러 지금 투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는 좀 선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정부와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좀 끌어낼 것인지 어떤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택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좀 수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는 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의 또 5월 PMI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네. 지금 5월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지표 역시도 굉장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간 게 올해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호황의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데 삼성전자 8만 100원, SK하이닉스 12만 2,500원 중장기 투자 가능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골라주시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저는 좀 중소형 쪽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요. 한양 ENG라는 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어떤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가장 먼저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플랜트라든지 설비, 배관공사 등 어떤 산업용 설비를 좀 시공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클린룸 쪽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스라든지 화합물질에서 초고순도를 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동사 같은 경우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국사에 좀 성공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어떤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금 회사들이 지금 증설을 앞두고 있고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특히 이제 동사에게 큰 실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좀 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6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실적 상승이 올해까지 좀 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특히 이제 원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서도 좀 충분히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원전 쪽에서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심 시설 중에 하나죠. 지금 삼중 수소 처리 제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 원전 쪽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지난주 구매를 살짝 눌렸습니다. 오히려 좀 눌린 부분이 오히려 매수에 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좀 뭐 5일선하고 지금 11선 사이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예상치로 봤을 때 일단 뭐 PER도 한 자릿수고요. 그리고 PBR도 0.9배 정도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반도체 투자 확대 수혜주 클린룸 업체 그리고 또 원전 또 삼중 수소 관련한 기술력도 갖고 있는 한양 ENG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